이 어슬이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요거는 연생인데. 네. 요거는 뭐 몇 년보다도 1년부터 시작해서 한 뭐 올해 가면 한 5, 6년 정도 갑니다. 새로 올해 수입을 했잖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예, 요런건 다 지금 올해 새로 나오는. 여러분 이거 어슬이 뿌리입니다. 뿌리 지금 캐주셨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하실 때 힘드셨죠? 아유, 힘들어요. 이거는 밑으로 쫙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끝이 자꾸 부러지죠. 원래 가면 이거 포크랜 이런 작은 포크랜 가면 좋은데 삼중의 왕이 왕상으로 불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어슬이 뿌리가 좋습니까? 예, 이거는 뭐 매수가면서도 네. 다 인증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또 뭐 어디 좋다 어디 좋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하공주입니다. 2주 전 어슬이 농장에서 어슬이 나물과 어슬이 뿌리를 캐서 잎으로 어슬이 차를 만들고 뿌리는 14일 동안 증숙시켜 오늘 드디어 흙 어슬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 붙여진 이름 어슬이 오늘은 마음먹고 천천히 어슬이 조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편한 게 전기밥솥으로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서 예전처럼 불 앞에 있지 않아도 되고 또 자주 저어주지 않아도 눌지 않아서 조청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사이 흙이 있어서 씻어주셔야 돼요. 요거 하나 먹어보면요. 첫 맛은 달아요. 달고 끝맛은 약간 씁니다. 손질한 어슬이 뿌리는 밥솥에서 14일 동안 증숙을 시켜줍니다. 이번에는 어슬이 조청을 만들기 위해 엿기름물을 만들어줄게요. 엿기름은 티백을 사용하면 번거롭게 엿기름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 없죠. 그런데 저는 늘 해오던 습관이라 엿기름을 직접 물에 걸러서 만든답니다. 한쪽에 미리 앉혀둔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되었네요. 만들어둔 엿기름물을 밥에 넣고 잘 섞은 다음 보온해서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충분하게 삭혀주세요. 7시간 경과가 되었네요. 밥알이 다 삭혀졌습니다. 체에 이제 걸러줄게요. 보자기에 놓고 짜셔도 되고 또 이렇게 걸러주셔도 됩니다. 이 어슬이를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섞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갈아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뭐 으깰 필요가 없죠. 네, 어슬이가 5년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마지막에 한번 체에 걸은 다음에 조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만에 지금 끓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씩 눌지 않도록 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이 색깔만 봐도 마지막에 어떤 조청이 나올지 상상이 되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엿기름물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생기죠. 지켜보고 있다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내면 조청이 깔끔해요. 조청은 자연의 단맛으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되고 건강한 음식이죠. 특히 어슬이 조청은 증숙한 어슬이로 만든 조청이라 한마디로 보약 조청입니다. 계피가루 두 큰술을 넣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계피향이 살짝 나면서 맛이 더 좋더라고요. 만들면서 자꾸 보약 보약이라고 하는데 어슬이는 향이 뛰어나고 무기질, 식이섬유, 비타민이 뛰어난 건강식품이에요. 뿌리를 증숙시켜 천연 단맛 조청으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입까지 마치면 보약 같은 어슬이 조청 완성이요.